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가 382장, 예전 찬송가는 432장 되겠습니다. 넣으신 목적 멀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미대고 알아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인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예배를 위해서 인내 교구장으로 사역하시고 수고하시는 오문영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의 도시 뉴욕에 프라미스 교회를 세우시고 시대적인 사명 4.14 운동과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의 귀한 종 김남수 목사님 세계에 나가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신원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4.14의 열정을 가지게 하시고 그 나라 그 민족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2014년 1월과 2월에 베네수엘라의 축구 선교를 또 주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콜롬비아에 또 축구 경기와 히스라이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경기를 위해서 허연행 목사님과 멘드사 목사님 대회 준비차 여행 중이십니다. 일을 잘 마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제단에 모인 우리 성도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박우신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시간 첫 시간입니다. 주님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셨습니다. 인내교구셨습니다. 교구장님은 대표 기도하시고 교구에서는 찬양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자비교구가 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4장과 45장 두 장 말씀 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is from Genesis Chapter 44 and 45. 44장부터
45장 28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네, 죄송합니다. 43장과 44장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43장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께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은 그들에게로 끌어내고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은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나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뭐가 전환되는 그러한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37장 이후로부터 후반에 이 야곱과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37장에서부터 보면은 요셉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요셉을 중심으로 하여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곧 이스라엘에 장차 나타나게 될 열두 지파의 근원에 관한 소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창세기 본문과 앞전 후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기록들은 보통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야곱 후손들의 이야기에서 요셉이 주인공이고 그의 중심이 되어서 역사가 전개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요셉이 있었지만은 유다가 중앙 무대로 데뷔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의 역설입니다. 이제 유다가 나타나서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44장 오늘 14절에 보면은 처음으로 유다와 그 형제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유다가 비로소 야곱의 아들들의 대표가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그러한 그 표현이 37장과 38장에 각각 한 번씩 두 번 나타나고 있지만 그때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는 유다가 아들들의 대표성을 띠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 야곱은 임종 직전에 유다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한 두어 장, 세 장 정도 지나가게 되면은 창세기 49장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입니다.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축복을 하는데 9절부터 말씀이 유다에게 대한 그 예언에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9장 9절 10절을 보면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같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면서 유다가 이제 그 대표성을 띠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사자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에 유다의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유다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을 이미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디즈니에서 제작이 있는데 이 디즈니 안에 보면은 두 부류의 그 팀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팀들이 있고 하나는 이 어떤 진화론이라든지 또 무신론을 신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두 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만든 영화가 라이언 킹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린 아이들이나 혹 손주들이 라이언 킹 그 영화를 본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아빠 사자가 죽게 되고 그 아들이 정말 그 힘이 없던 아들이 나중에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보면서 그 흑암이 드리워졌던 동물의 세계에 새로운 왕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데 그 띠미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유다의 계보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시겠다라고 하는 암시가 방금 전에 이 49장에서 보니까 나타나 있는데 이 49장 10절에 보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그 지칭하는 단어로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이전에 그 했던 일들을 보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어떤 대표성을 띠거나 아버지의 복을 축복을 그렇게 많이 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가 인생이 역전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유다가 그 아버지 앞에서 하는 말과 그리고 또 요셉 앞에 가서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의 동생인 것은 모르고 이제 그 애굽의 총대신 앞에서 시인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이제 그의 인생이 역전되는 요셉 말로 얘기하면은 대박 터지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유다가 옛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다는 이 요셉을 장사꾼에게 팔자고 제안을 했던 그러한 유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요셉을 죽이자고 형제들이 그렇게 음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데리고 나가서 이 맏형이었던 르우벤이 그를 죽이자고 하고 구덩이를 팠는데 이 유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팔아넘기자 이렇게 얘기해서 그 옷을 가져다가 그 짐승의 피를 묻히고 해서 아버지께 보여주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아주 슬피 울었던 그 기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미디안 상인들이 근처를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던 그런 그 일들 가운데 있을 때 근처를 지나갈 때에 이 요셉을 팔자고 바로 유다가 제안을 했던 겁니다. 뭐냐면은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몰인정하고 사람이 악해지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지금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아예 죽여서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러한 계획 가운데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형제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생각과 그 이성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유다는 그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고 제안하면서 상인에게 팔아서 넘기는 그 일들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유다의 제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생을 팔고 돌아와서 아마 그 유다가 마음에 많은 그러한 이 부딪히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얘기를 써 있지는 않지만은 이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러고 와가지고 아버지에게도 별 면목이 없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던 그 형제들이 언젠가는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그 형제들 사이에서 할 수가 있게 됐는데 그래서 이 유다는 형제들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 여인 그 수아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유다가 첫째 아들 엘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의 아나였던 다말에게 이 계대 결혼을 시키게 되는데 유대의 그 풍속에는 결혼 가운데에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결혼하였다가 자식을 보지 못하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는 그 형수가 둘째 동생에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동생과 결혼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고 후사를 보지 못하게 되면은 그리고 죽게 되면은 그 형수가 다시 막내에게로 결혼을 하여서 자식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과 오난이 공교롭게 아들을 보지 못하고 후사를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막내 아들 셀라가 남았는데 가만히 유다가 보니까 이 다말을 두게 되면은 이 막내도 죽게 생겼으니까 이 다말을 쫓아보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가서 이 유다의 아내마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양을 치러 나간 사이에 이 나간 사실을 다말이 알고 창녀로 위장을 해서 그 가정에서 씨를 받기 위하여서 물론 그 어떤 도덕적인 면이나 윤리적인 면으로 볼 때에는 오늘 우리가 이해가 안 가지만은 거기에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죄에 대한 우리의 거부와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그 다말은 그래도 그 유다의 가족의 씨를 받기 위하여서 창녀로 변장을 하고 이제 그 시아버지에게 와서 그 시아버지에게 그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에 창녀인 줄 알고 이 유다가 도장과 끈과 이러한 몇 가지를 이제 그 돈 대신에 주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말이 자기 며느리, 그 창녀가 아니라 며느리였던 거예요. 그때 이 유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다말을 불로 태워 죽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러한 형벌은 아주 극악한 일을 하든지 그랬을 때에 사람을 태워 죽이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은 유다가 완전히 이성을 상실하고 완전히 잘못된 그러한 생각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본문에 와서 유다가 변화된 모습을 갖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요셉 형제들이 쉽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용서하지만은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시간을 주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보니까 이제 그 볼모로 하나를 붙잡아 놓고 가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냐민과 요셉은 라헬에게서 난 자식들로서 이 야곱이 아주 극진히 사랑하던 그러한 자녀들이었는데 이 막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볼모로 이제 사람을 잡아놓고 데려오라고 얘기하면서 갈 때 또 돈을 아구까지 자루에다가 채워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가다가 이걸 보고 놀래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여기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볼모로 붙잡혀 있는 형제를 데리러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시간이 오래 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유다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아버지에게 나가서 이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가서 대신 그 요셉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만약에 만약 그 이 베냐민을 놓아주지 않으면은 자기가 가서 볼모로 붙잡히게 되고 희생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유다가 사람이 변했다라는 얘기예요. 변했는데 사람이 변하는 게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이 있고 나쁜 방향으로 변하는 것이 있는데 이전에는 이 유다가 나쁜 방향으로 사람이 변했지만은 이제는 어떤 연유인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랬겠지만은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돼서 아버지 앞에서 먼저 자기가 그 가서 볼모로 붙잡히겠다고 자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4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막내를 얘기하는 것이죠. 곧 우리가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들을 다 살고 죽이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버지와 가족과 그 동생들에 대한 그 책임감을
갇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맡겨주신 사명과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 마음의 중심을 보고서 항상 취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다가 마음의 중심을 바로 고쳐잡고 이제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서 자기의 가정을 구원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정말 더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요셉, 유다가 요셉 앞에 가서 하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은 베냐민과 함께 온 10명의 형제를 이제 본 후에 유다의 형제들을 잘 대접을 합니다. 이전에 자루에 들어있던 돈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선물이라고 얘기하면서 안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시므온도 풀어주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아주 대연을 베풀어서 맛있는 식사도 대접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형제들을 시험하는데 그 많은 것을 주는 가운데 거기에다가 잔을 하나 은잔을 넣어두게 되는데 그 은잔은 바로가 점을 칠 때 쓰는 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짝 거기에다 두고 어떻게 하는지 이제 형들이 그동안에 자기를 예전에 팔았던 그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시험해 보기 위하여서 요셉이 그 은잔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모든 다른 형제들은 이 일들이 발각된 후에 자기가 안 했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이 일 가운데에 바로 유다가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스스로 당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해가려고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라든지 믿음의 공동체, 가정에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내가 나서서 막아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그 기본 자세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오늘 길게 본문을 읽었는데 이 요셉이 결국 그것을 보면서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공개를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서로가 화해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마지막에 쓰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였던 유다를 통하여서 그 형제들을 다시 요셉이 만나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시간이 많이 짧은데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두 번째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것을 남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담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희생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특별히 이 유다가 요셉 앞에서 마지막 그 은잔이 그 발각되었을 때 물론 그것도 요셉이 시험하는 일이었지만은 자기가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완전한 희생의 끝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죄들을 뉘우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이 사건 가운데 형제들은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질 않았는데 이 사건에서 이 유다는 요셉에게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고 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역전하게 하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고난 가운데에 끝까지 그래도 정직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쓸 때에 변화된 모습을 가지려고 애쓸 때에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그러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성도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모습으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회개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유다가
많은 인생의 역경을 거쳐가면서 아들들이 죽는 그 장면 가운데에서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자기의 형제들이 죽게 되면은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비결은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모습 그냥 가지고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유다와 같이 범죄한 전력이 있고 잘못된 양심을 가졌을 수도 있고 우리의 말이 온전치 못하였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는 기회를 줄 때에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유다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기점으로 하여서 형제들의 대표가 되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고난의 뒤에 숨어서 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어제 말씀을 나눴는데 그 경륜을 이해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길로 나가게 되면은 얼마든지 고난을 고난으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것을 알게 되고 그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자리에 다 내려앉으셔서 이제 예배 마치면 나오셔서 무릎 꿇고 내가 과연 참으로 어려운 일 가운데 있는 형제들과 이웃들을 위하여서 마치 유다가 형제들을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요셉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성도들로 삼아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눈이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안전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들이 무엇이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3장과 44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에 형제들의 뒤가운데 있던 이 유다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그리고 또 실로를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며 유다의 사자가 나타난 귀한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영육간의 강건한 복들로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복받고 여기에서 눌러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직까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성이 많은 저희들 또 죄를 짓는 저희들 늘 회개하면서 특별히 나 자신 하나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이 유다가 형제들을 위하여서 희생하려고 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또 형제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웃들을 향하여서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구원받지 아니하는 영혼들과 18억 5천의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속 마음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변화된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들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오늘도 이 일을 감당해낼 때 유다와 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유다와 같이 이전에는 저희가 행악자였고 형제를 모함하는 사람이었고 아버지를 거역하는 자였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던 그러한 유다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버지 앞에 그리고 요셉 앞에서 그 고백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그가 많은 변화를 갖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무엇보다도 이웃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가 볼모로 붙잡혀도 죽어도 좋으니 형제들을 꼭 살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준비되게 되는 그러한 사자로 삼아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변화된 성품과 변화된 삶과 변화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고 가깝게는 이번 1, 2월에 있을 사역들뿐만 아니라 장차 주어지는 우리 교회적 사명, 세계적인 사역들 그리고 우리 각 가정과 개인에게 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허연의 목사님 일행께서 이제 마지막 도시에 도착하셔서 이제 마지막 일들을 진행하시고 목요일날 돌아오시게 되는데 하나님이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잘 준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서 이 일들을 감당하실 때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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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창세기 43장과 44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동안 참으로 뒷전에 있던 유다가 이제 중앙무대로 나오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에게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하였던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었는데 그가 이전에는 간교한 자였고 시기하는 자였고 형제를 죽이려고 하던 자였고 그리고 또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많은 그런 잘못한 범죄했던 전력이 있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가 자기가 볼모로 붙잡혀도 자기가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살피시고 그의 마음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셔서 이제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를 사용하시는 그 가문을 사용하시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들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바로 유다와 같은 사람이었음을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행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많은 양심의 잘못된 일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기를 이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아버지 하나님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씻음받게 하시고 이제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오늘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요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몸으로 나가서서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요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다와 같이 성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생활권에 있어서 말도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게 하지 않냐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러저러한 역경들을 통하여서 고난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 이 아침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프라멘시 교회의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요 혹 예전 저희가 유다 같았을지라도 이제는 아버지 변화된 유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새 역사를 아버지 안에 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 경륜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무엇보다도 가까이 저희들에게 주신 이 414 사명들을 저희들이 아버지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